반대로 좀 이렇게 맞은 기억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거예요. 그럼 정동윤 씨는 뺨을 맞는 점도 아니 내가 기억인데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 상대역으로 한 이보이 선배가 있는데 이보이 씨 너무 이쁘시죠. 이보이 선배도 이제 막 이걸 못하는 선배인데 아 착해 착해. 네, 갑자기 딱일 때려야 되는데 계속 야,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아 누나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요. 그렇지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거든요. 아, 어떻게 해 그래도 그래 누나 한번 해. 알았어 미안해. 아니 괜찮아요. 그러더니 괜찮아? 괜찮아? 엔진 했어요 방금? 엔진? 아니 딱 뭐 안 해. 딱 때리자마자 괜찮아? 근데 나는 그럼 또 맞아야 돼. 이게 되잖아. 문제가 아니고 또 맞아야 돼. 그렇지 엔진. 그러니까 한 번에 가야 돼. 그래서 몇 트랙 찍어야 되니까. 언니가 낫다. 착하셔서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사실은.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. 그래서 또 맞았죠. 또. 아니 네가 때리자마자. 또 죽이는 거야.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찰지게 맞았나 봐. 그치 그러니까. 저는 때릴 때 때리는 이 따기신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한 번에 가자. 그게 맞는 거 같아요. 누님은 맞아본 적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언니 머리끄댕이 좀 잡혀봤죠? 머리끄댕이는 뭐 잡혀봤죠. 아 진짜! 야! 야! 근데 이런 언니들이 머리 잡아 뜯는 것도 요령이 다 있더라고. 맞아. 안 아프게. 근데 여기 뒤에 어디 뭐 잡고 있는. 그럼 네. 이렇게 성훈이 한 번만 해주세요. 진짜 하나도 안 아파서.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잡겠죠? 이렇게 잡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내 손을 이렇게 잡아봐요. 네. 아니 여기를 잡아야지. 여기. 그렇지.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 네. 잡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 연기하는구나. 이렇게 연기하는구나. 내 손으로. 이거 그냥 내가 잡는 거야. 내 손으로. 이렇게? 내 손으로. 야, 이렇게. 전혀 안 아프겠네.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어를 하는 거야. 이렇게 잡고 위에 잡는구나. 이렇게 하면은 그 위에다가 얹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얹든지. 이렇게. 아니면 잡는 것처럼 보이게.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얹든지 손을. 근데 이렇게 좀 연기를 해 줘야지. 연기해야겠네. 이렇게 잡아. 그렇다. 그러면 머리카락이 좀 나와야지. 그런데 그리고 손도 막 힘이 들어가 보이고. 그렇지. 근데 언니는 내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. 그렇지. 다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지. 재밌다. 아니 근데 박정훈 씨도 물 안 묻히지 않으세요? 뭐, 거의 대개는 가마 타시죠. 거의. 대개는 거의 가마 타. 거의 역할이나 그렇죠. 거의 자가 용탄다. 이러면 되는데. 그렇죠. 네. 근데 저도 배우 친구에서 그런데 부자 역할이 안 좋대. 왜? 왜냐면 그 소품이랑 이런 것들 다 챙겨. 그렇다 하더라. 맞아. 그냥 조금 들었어. 가난한 역할하면은 주는 옷 그냥 입으면 되는 거야. 맞아. 나 들었어. 부대 비용이 안 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저는 아낌없이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. 왜 그랬냐 하면은 아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제가 방송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그 어릴 적에 제가 갑자기 누군가의 쌓아놓은 성에 제가 주인공이 됐잖아요. 어떤 배우가 도중하차 하면서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모래성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그래서 너무 준비 없이 제가 배우가 됐고 그리고 그 배우에 대한 사명감이나 내가 이거를 막 숙명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었어요.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그 명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다 날라갔고 정말 신인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딸의 역할을 했지 엄마의 역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괴리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나는 배우로 살고 싶고 내가 배우가 목표고 나는 멋진 배우가 되고 싶고 나의 남은 인생을 난 배우 인생에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부족한 그 연기력을 어떤 거라도 커버를 했어야 됐어요. 왜냐하면 시청자의 눈을 잡아두기 위해서.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. 난 웃으려고 그랬는데. 네,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역할을 맡게 됐고 그러면서 배우로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.